오늘은 이제 암 같은 건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다 놔다 치고 예. 네. 근데 오래 사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이 바로 암 낫는 법이에요. 모든 것은 유전자에 달려 있고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야.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은 뇌파를 지배하고 그 뇌파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결국은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장 수술을 옛날에 그 바이패스라고 아주 대형 수술입니다. 시작하면 뭐 10시간도 좋고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대형 수술을 받으면 그때 뭐 수술하면 10명 하면 한 명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수술이죠. 정말 그런 수술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수술을 받고 수술 결과는 좋았어요. 좋은데 이 6개월 안에 그 수술 후 6개월 후에 죽는 그런 통계가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6개월 안에 많이 죽는가, 어떤 사람이 덜 죽는가에 대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이 통계를 인용한 책이 이 책 이름이 여기 보면 The Healing Power. Healing Power라는 말은 치유력이란 말이죠. Healing Power of Intimacy. Intimacy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구태여 표현하자면 친근, 얼마나 친근하게 지내냐. 진짜 속을 다 털어놓고 내 속을 다 내보일 수 있는 서로서로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서로 간에 정말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까워서 서로 속을 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맺은 사람들일수록 건강하고 장수한다라는 통계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대한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여기 이제 보면 the percentage of patients dying within 6 months of heart surgery. 그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 이내 그 환자 사망률에 대한 통계다. 그래서 여기 6개월 이내 죽는 것이 5%다. 10%, 15%, 20%, 25%. 이제 여기에서 환자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자, 설문 내용이 그룹 파티시페이션. 여러분은 지금 그룹으로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 모인 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같이 웃고, 그래서 사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동요를 부르고 서로 이게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소, 그룹, 그러니까 당신은 이 그룹 활동에 참여하십니까? Yes, yes. 아니면 뭐예요? No.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 다음에 그룹 활동, 자, 이 뉴 스타트는 분명히 뭐예요? 그룹 활동입니다. 그래서, 혼자 1인실에 계신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뭐예요? 단실에서 떠들썩하게 낄낄거리고 웃고 지내는 것이 또 그것도 뭐예요? 그룹 활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질문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Religious strengths. Religion, 신앙. 신앙적 strengths, 힘. 신앙적, 신앙으로 받는 힘과, 그 다음에 comfort. comfort는 위로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 위로와 힘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yes입니다. 확실한 yes예요. 매 강의 시간마다, 역시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몰랐던 걸 뭐예요? 아는 것에 서로부터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힘을 받고, 또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스, 예스, 둘 다 예스 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분들은 둘 다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사망률은 여기 보니까 3%, 5%도 안 돼. 3%. 97%는 6개월 이상 잘 문제없이 살아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망률은 3%밖에 안 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룹 활동은 참여하지 않지만 나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혼자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다 할 때는 여기 몇 프로냐면 9%야. 9%. 참 이게 비례하는 게 재밌죠, 그렇죠? 9%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그룹 활동에는 참여한다. 그러나 신앙하고는 관계없다 하면 8%예요. 그러니까 그룹 활동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그 이제 한국에도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복지관에 가면 여러 가지 그룹 활동을 하잖아. 그런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래도 배우고, 붓글씨도 배우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스, 8%. 그 다음에, 둘 다 뭐예요? 나는 방콕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지내기 싫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이런 나쁜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들은 사망률이 얼마나 높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예? 22%야.
그러니까 예수보다 몇 배가 더 많아? 7배 이상이 더 많은 거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하고 노보다는 뭐예요? 두 배가 더 높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만 봐도 이 뉴 스타트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시면 그래서 카톡방도 만들고 앞으로도 여러 수다를 떠세요. 그래서 서로 소식을 주고 받고 그런 거 참 도움이 돼요. 야, 놀랍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이 신앙생활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지만은 미국 정부에서 연구비를 대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연구 대상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편파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연구비를 대주지 않았습니다. 뭐 과학자들이 돈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연구비 타서 연구하면서 월급을 조금씩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과학자들은 참 그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돈에는 욕심이 없고 그저 연구비만 주면 막 그 연구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존 템플턴이라는 미국의 그 아주 부유한 금융가가 이제 자기가 은퇴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그 막대한 재산으로 그 이분이 그 템플턴이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을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장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틀림없이 이 신앙생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연구가 돼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그런 연구가 하나도 안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미국 정부가 그 신앙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분이 그 재단을 설립했어요. 자기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건강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연구든지 한다면 내가 연구비를 우리 재단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맞아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유전자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이니까 타임지의 어디 표지의 특집으로 보도가 된 것처럼 이 템플턴 그 재단에 연구비를 지급받아서 이 신앙생활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도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은 어디에 대해서 특필했냐면 뉴스위크 잡지가 대해서 특필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 표지에 뭐라고 나왔어요? God and health. 하나님과 건강, 즉 신앙과 건강이라는 큰 제목으로 그래서 나왔어요. 여기 이제 특집 기사, 그동안에 연구한 그 연구들을 요약해가지고 특집 기사를 가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Is religion good medicine? Good medicine이라는 것은 좋은 약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 약인가? 이거를 다시 우리 말에 더 어울리게 번역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건강에 유익한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왜 그렇죠? Why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왜 과학자들이 마침내 뭐예요? 그 사실을 believe 인정하고 믿게 되었는가, 믿기를 시작하는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를 그 뉴스 기재에 나온 연구 결과를 이제 요약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1999년에 퀘닉이라는 유명한 미국 세계적으로 저명한 면역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과학 논문지에 1999년에 발표한 건데 약 4,000명, 3,968명을 몇 년 동안 6year, 6년 동안 면밀히 관찰했어요. 약 4,000명이 되죠. 그래서 64세 이상 사람을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다. 참. 왜 그럴까요? 왜 우울증, 불안증이 적을까요? 여러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뻔할 뻔지 않아요. 뭐, 제가 매번 뭐, 씨부려야 된 건데. 유전자 켜져. 그렇죠. 이 우울증, 불안증 이것은 악령의 영적 에너지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유전자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신앙을 해서 그래도 매주 신앙, 종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수록, 더 좋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당연하죠. 우울증과 불안증이, 적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사람이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면역력, 저항력이 높고 사망률이 46%나 적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주시해야 될 부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안 써요. 단순히 무슨 말로만 해요?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자. 왜? 과학자들은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많죠. 많지만은 그 안에는 진짜가 있고 나이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나이롱들을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나이롱. 그러니까 이 통계에는 누구도 포함한 거요? 나이롱도 포함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이롱을 포함. 그러니까 나이롱을 포함해서 사망률이 46%나 낮다. 그러면 진짜 백이들만 하면 얼마나 더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적어도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은 진짜 백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나이롱으로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도 이런 이만큼 그 사망률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 결과는 1998년에 발표했는데 55세 이상의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관찰하는 동안에 그 5년 동안에 1931명 중에 454명이 사망을 했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떻게 가장 낮았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전혀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냥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뭐예요? 더 장수했다. 왜 그래요? 봉사해서 하나님이 너 착하다, 너 오래 살게 해줄게 이런 거요. 그렇다면 그 조건적이죠. 왜 그래요? 왜 봉사 활동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장수해. 그래서 이 미국에는 여러분 미국은 이제 병원에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아요. 그게 주로 은퇴한 노인분들이에요. 노인분들인데, 그 이제 봉사자들이 그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자들을 캔디 스트라이프라고 불러요. 캔디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란 말은 줄입니다. 줄. 그 캔디는 과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줄이 이렇게 있는 그런 무늬가 있는 제복을 입고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 무슨 뭐 엑스레이 찍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휠체어 태워가지고 그 입원실에서 엑스레이실까지 옮겨다 주고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캔디 스트라이프라는 그 단체가 있고 병원에서는 그 단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봉사자 있으면 좀 몇 명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은퇴한 노인분들은 그 캔디 스트라이프 그 회사가 아니고 그 단체에 봉사 단체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불려가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캔디 스트라이프에 가입한 사람, 가입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명이 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래 못 살까? 얌체. 그러니까 얌체라는 건 뭐예요? 철저히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면 사랑을 베풀 줄 모른다. 그냥 받을 줄만 안다. 옛날부터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쁜 미인들이 뭐예요? 오래 못 산다. 그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쁘니까 주위 사람들의 뭐예요? 사랑을 막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 안 하면 미워해요. 아시겠죠? 저건 왜 나를 사랑 안 하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 폭 빠져서 사랑하는데 저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쁨은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아.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이쁘다고 하니까 맨날 긴장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시간이 별로 없어. 왜? 남들의 주시 대상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리고 사랑받는 데만 뭐예요? 익숙하고 주는 데는 줄 필요가 전혀 없어. 왜? 안 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쁜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들 고생이 좀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빼고 그래서 참 그래서 자원봉사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이제 이 이기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뭐 할 일이 없어서 봉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볼수록 유전자가 잘 안 켜지는 사람들이야. 봉사자를 볼 때 참 감사하다. 나도 이 병이 나으면 뭐요? 내가 봉사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이 사랑이 최고다. 그렇죠? 는 쪽으로 자꾸 여러분이 그것을 재인식하고 돌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면 너희들은 장수하게 돼 있다. 건강하게 돼 있다. 유전자는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 저 봉사자들은 자기들만 아는 그런 유익을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봉사가 지겨우면 맨날 무슨 봉사를 할까? 근데 우리 저기 저 이옥균 씨 우리 여기 지금 봉사자들은 봉사 이 뉴스타트가 빨리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다음 기회에 또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그래서 이 사랑을 베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기뻐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상대방에게 주려면 나한테 사랑이 뭐예요?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줘야지. 그런 마음도 사실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을 줄 때, 말로 사랑을 줄 때 성령이
사랑을 주셔야 돼요. 공급하면 그걸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유전자가 사랑을 주기 전에 내 유전자부터 먼저 켜지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자 뭐 80이 다 돼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살지? 매번 야 230기에는 어떤 분이 또 오실까? 그래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게 참 궁금하고 그래서 세월이 간다는 것이 전혀 뭐예요? 전혀 싫지 않아요.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모를 때는 생일이 올 때마다 서글프더라고. 이제 또 죽는 날이 1년 가까워졌구나. 근데 이제는 생일 맞이하는 거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생일이 올 때마다 제 건강 상태는 더 뭐예요? 더 건강해져. 물론 노화는 되겠지만 그러나 건강하고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건강하고 옛날보다 더 건강하고. 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하였다.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이런 종교적, 신앙적 위로를 힘을 받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여기 5,286명을 세상에 28년 동안 관찰했대요. 그래서 병들 결론이 뭐냐? 병들고 선천적으로 자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예요? 좀 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강한 사람보다 뭐예요?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도 25%나 적고 더 장수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통계는 누구도 다 포함해서 나이롱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진짜배기만 골라내서 통계를 낸다면은 이건 굉장하게 훨씬 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일로 다시 아까 그 통계로 돌아가서 자, 둘 다 예스 예스 했는데도 불구하고 3%는 6개월 이내에 죽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왜 죽어요? 97%는 사는데. 그 3%는 나이롱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통계 폭 빠지면 안 돼요. 통계 그 이면에 있는 진리를 파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계가 이제 놀랍습니다. 2만 1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면 하는 사람들은 통계를 내보니까 나이롱도 포함해서 7년이 어디요, 여러분? 세상에. 7년.
7년 더 장수한다고 발표했다.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배나 높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네 배나 높다. 이거 정말 이게 뭐 엄청난 얘기야. 이제 그다음 마지막 이게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사람들의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고소득이냐 저소득이냐에 따라서 건강과 관계가 있느냐 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역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장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소득층보다. 물론 소득이 적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소득과 학력을 비교해 보니까 학력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소득이 적더라도 학력이 높은 사람은 학력이 낮으면서 고소득인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더라. 그래서 소득도 중요하지만은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더라? 학력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건강은 이 지적 활동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뜻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그럴수록 이제 건강 수명은 더 늘어난다. 그다음 그런데 이 소득과 학력 보다 더 건강에 유익한 것이 뭐라고요? 활발한 사회활동이에요. 사회활동. 그래서 이 사회활동은 주로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수록, 이제, 뭐, 저학력이라도, 뭐, 소득이 적더라도, 봉사 활동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학력도 높고 소득도 높지만은 봉사 활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더라 말이에요.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활발한 사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전자더라. 그래서 역시 부모가 장수한 집안에서 그 장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더 장수하더라. 그러니까 뭐 유전자가 좋으면 소득과 학력과 사회활동과 상관없이 유전자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역시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자구나.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는 아주 장수 유전자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아무거나 막 처먹어도 되고 운동도 안 해도 되고 그런가? 그런가? 유전자만 좋으면 다 좋은 건가? 아니야. 그렇게 생활 습관을 잘못 선택하면 유전자,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도 결국 유전자가 뭐예요? 망가져서 오래 못 살게 된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전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더라. 건강한 생활 습관. 역시 그 유전자를 아무리 잘 타고나도 생활 습관이 건강하면 더 건강하더라. 그러니까 유전자를 잘못 타고나도 우리 집안은 다 단명하다.
이렇게 돼도 생활 습관을 올바로 선택하면 결국 유전자 좋으면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으면서 생활 습관이 나쁜 사람들보다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을지라도 생활 습관을 뉴스타트적으로 바꿔주면 그 사람이 더 장수하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그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더라? 예? 네? 그것이 바로 신앙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뭐도 누구도 포함해서 나이롱도 포함해서. 예. 나이롱도 포함해서도 더 낫다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전 이거 뭐 이야 참 놀랍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뉴스타트야말로 막 소득도 필요 없고 뭐예요? 학력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것보다도 최고로 좋은 맨 마지막 두 가지. 그렇죠?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그다음 뭐예요? 아,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런 것이야말로 유전자를 회복해서 치유받는 일에 최고로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 예, 이 템플턴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대박을 쳤습니까? 예? 이 대박이야.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내면에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쌓여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건강, 앞으로의 여러분의 정신세계에 정말 놀라운 기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이 뉴스타트는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자, 지금 여기 무슨 그림일까? 예? 태양. 이게 태양으로 보이네요, 정말. 파란 하늘에 태양이다. 참.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 우리가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 못 해요. 근데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 그것, 무엇인가, 나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무엇인가가 의식했어. 그렇죠? 그래서 T세포들이 몰려가서 꺼져있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결국 암세포를 죽여.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몰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해라. 아, 우리 인간의 의식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겠구나. 내가 의식하는 그 의식이 있고 나는 전혀 의식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의식보다 더 뭐예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식이, 의식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한다. 그럼 전신 마취를 딱 해버리면 여러분 의식 있어요 없어요? 의식 없어. 의식 없어. 완전히 그 상태를 무의식 상태라고 그럽니다. 의식 없어. 그럼 의식 없으면 죽어요? 안 죽잖아. 그래서 배째도 안 아파. 나 아무것도 몰라. 의식은 없어. 의식이 옛날에는 의식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취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의식을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려도 의식은 없어도 없는 의식 속에 있는 의식이 있어. 그거를 무의식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무의식이란 것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있는 거다. 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석가 선생님이 가르칠 때 무,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공하고 무예요. 무, 무, 무. 특히 노자 선생님이 가르칠 때 무. 무는 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그럴 때 그거는 없는 의식이 아니라 의식과 또 다르게 있는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고차원적 의식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식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마취를 당해서 의식이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내 의식은 아니야. 또 다른 의식이 있어. 그래서 그 무가 바로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의식이라. 그게 이제 무가 바로 유요, 공이 바로 색이요. 공즉 시색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식은 이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의식이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아는 의식은 뭐 하고 있어요? 돈이 벌릴까 하니까 뭐 맨날 이런 것만 의식하고 이 의식 때문에 스트레스나 받고 유전자나 끄고 그런 의식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하는 그 무의식에 관심을 가지란 말이야. 그 무의식은 나의 의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의 의식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런 차원에서 아주 조리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뭐 종교적으로 주여 뭐 이런 거는 바람 불면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뭐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려. 왜? 하나님이 내 무의식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암세포 생길 때마다 암세포를 죽이고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병균도 죽여버리고 다 그 복잡한 아주 고차원적인 내 의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일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병균, 곰팡이 무슨 이런 거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무의식 때문에 살아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환자를 마취하기 전에 의식이 있을 동안에 뇌파 검사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뇌 활동을 세밀하게 해서 의식이 있을 때
그 뇌 활동을 100%라고 잡자. 그래서 이 파란색 사각형이 이게 100%야, 100%. 그래 놓고, 마취를 시켜서 의식을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면 몇 프로의 뇌 활동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의식을 전혀 없애버렸는데도 뇌가 활동하고 있다면 그 뇌를 활동시키는 의식은 뭐예요? 무의식이지. 그렇죠. 그거를 무의식. 그래서 몇 프로일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때려보세요. 대충. 의식이 몇 프로고 무의식은 몇 프로겠다. 한번 때려보세요. 네? 99%는 의식? 오, 99%는 무의식이라. 또? 네? 50대 50? 95. 뭐가 95? 무의식이 95. 또? 뭐, 틀려도 괜찮아.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해보래. 네? 네? 50대 50? 예? 네? 네. 그 50대 50이라는 사람은, 자, 99%는 무의식, 의식이 1%밖에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식이 50%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1%라는 사람은 나는 바보라는 사람이고, 그렇죠? 50%라는 사람은 뭐예요? 난 되게 똑똑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의식 50%, 내 의식 50%. 이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뭐예요? 대등. 아, 좋아요. 우리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어. 그래서 되게 이제 과학자들이 그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파란 사각형이 이게 100%라면 우리 깨 있을 때 뇌 활동은 이것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이것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압도적으로 무의식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내 의식 가지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의식은 없애버려도 살아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국 참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조절해가지고 인간을 살아있게 하고 뭐 암세포 생기면 죽이고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죽여버리고 이래서 인간을 조절하고 있는 존재는 결국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여러분은 무슨 뭐 교회 나가야 천국 간다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좀 조건적인 기복신앙적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주 그 지적으로 이성적인 면에서도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을 수가 뭐요? 없구나.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결국 하나님 때문에 뭐요? 살아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끝까지 보호해서 결국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일 때, 아,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오늘 아침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이미 생각을 해보고 소화가 다 돼버린 것 같고, 그 소화를, 여러분이 소화시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소화시킨다는 사람은 미친놈들이야. 그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의 병 낫는 것도 그 무의식 차원에 맡겨 두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5% 가지고 우리는 이 95%의 무의식을 자꾸 방해하는 데 써먹어.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단 5%밖에 안 되는 이 의식으로 가능하면 어떻게? 이 생명의 무의식,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 무의식을 무의식에 협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협조가 뭐예요?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 그 선택.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 그 선택이 더 확실하고 더 좋은 선택이 되고 그런데도 치락해도 안 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택에 대하여 적극적이 되시라. 적극적이. 정 안 되거든. 미친 척하고 밀어붙여버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자꾸 알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곤란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이제 교회라는 것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싸움하는 교회는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아시겠죠? 그러나 이 싸움하지 않고 교인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는 정말 건강합니다. 그 건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에서 막 목사파, 반 목사파,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이럴 때는 교회 때문에 병납니다. 아시겠죠? 왜? 교회에서 하는 싸움은, 그거는 누가 붙여놓은 싸움이에요. 누가 붙여질 하냐. 이게 악령들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계세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러면 병나요. 그 사단은 그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다 기도하고 내가 뭐가 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자로서 근데 평화로운 그런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 평화롭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언제 평화롭게 될 것이냐? 그걸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간은 언제나 평화가 올 것이냐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는 것도,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여러분 몸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느 시점에 올 것이냐는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평화 안 온다고 자꾸 안달을 내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맡겨놓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뉴 스타트의 즐거움만을 만끽하고 사시라 이 말이야. 그러나 이런 내 유전자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이 아, 나는 없다. 그러면 참 갑자기 나는 외톨이가 돼버립니다. 어디 가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의지한다는 건데 의지할 대상은 우리가 어떤 다른 인간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를 가장 의지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뭐 엄마도 나를 의지해야 될 판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외로워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있어야 돼. 그래서 없는 거하고 있는 거는 이 유전자 차원, 이 수명 차원에서 천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래서 왜 자꾸 나를 교인을 만들라고 하냐. 저는 교인 만들 생각은 없어요. 저도 교인이기는 싫어요. 싫지만은 무엇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되고 싶어?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 생명에 대하여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가지. 그것을 가지면 그러면 교인 되기 싫어도 가장 좋은 교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이 즐기다 보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가면서 즐기고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것은, 뭐 병원에서 얘기하듯이, 뭐, 1년이다, 뭐, 6개월이다, 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이름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이름. 영원이라 그러죠. 영원히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지금의 그 5%의 의식도 즐거움이 되고 그 속에 희망이 꽉 차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참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진리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여러분 확고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